안녕하세요. JS 리무진 설인입니다. JS 리무진에서 드디어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차를 공개하게 되어서 제가 이곳 새롭게 오픈한 JS 리무진의 제2공장 스튜디오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세계 최초 산타페 하이리무진입니다. 특정 리무진을 찾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급성과 실용성을 맞춤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편의성을 고려하더라도 감성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리무진이 정말 좋은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요. JS 리무진의 산타페 하이리무진의 출시는 JS 리무진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JS 리무진은 국내 최초로 하이루프 스틸 구조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고요. 이미 벤츠 및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JS 리무진이기에 산타페 하이리무진이 기존 산타페와 다른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카니발 하이리무진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특히 카니발의 크기가 부담스러우셨던 3, 4인 가족의 패밀리카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하이리무진이 주는 쾌적한 실내 공간을 누리면서도 아웃도어 활용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액세서리 장착을 통한 실내외 연출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세히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자부할 수 있는 JS 리무진의 산타페 하이리무진 어떠신가요? 저는 산타페의 외형적인 단점을 잡아줘서 드디어 완벽한 산타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JS 리무진이 하이루프에서 선도적인 기업인 만큼 디자인의 디테일도 역시나 놓치지 않고 완벽한 밸런스를 잡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루프도 너무 균형감 있고 예쁘지만 특히 이번에 J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아웃도어 패키지는요, 산타페 하이리무진 디자인의 완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이드와 리어의 스토리지 박스와 사다리를 장착하여 아웃도어에서 활용도 용이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아웃도어 패키지는 타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리뷰를 위해서요. 사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S 리무진의 신두철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JS 리무진에서 이번에 산타페 하이리무진을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무진과 아웃도어 패키지에도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이 되어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로 내부 결착 방식이라는 타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도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결착돼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부 결착 방식이어서 그런지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게 떨어져서 네네. 한층 더 멋스럽게 네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허까지 출원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산타페 개발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는지가 느껴집니다. 외부를 보고 나니까요. 하이루프 실내에도 너무 기대되는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보시죠. 네. 사장님, 드디어 네. 산타페 하이리무진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네. 와, 들어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 JS 리무진이 얼마나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게 느껴집니다. 네, 신경도 네. 물론 많이 썼겠죠. 네.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서리님께서 보시다시피 이제 딱 타보셨을 때 느낌이 네. 어떠세요? 좀 답답하세요? 아니면은 좀
공간감이 넓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공간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루프, 아. 이제 하이루프가 있음으로써 해서 이제 산타페가 사실상 이제 좀, 좀 루프가 낮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해 하신 고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소시켜주고 동시에 이제 스마트 TV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정말 산타페 안에 이렇게 TV가 있을 그렇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네, 역시 JS 리무진이네요. 그래서 저희 개발팀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장점 은하수 무드등. 은하수 네. 무드등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하수 무드등 이렇게 장착이 돼서 네.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야간에 네. 이제 아이를 재우거나 이렇게 무드등 싹 켜놓고 주행을 하면서 아이를 잘 재우실 수 있어요. 또 이게 컬러가 변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네. 어떤 컬러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메인 등이 나오는데 이제 조도도 이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도 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도와 색깔까지도 신경을 쓴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차장님도 네. JS 리무진만의 또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또 후석 테이블이 산타페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뭐 핸드폰을 충전하실 수도 있고 네. 이제 음료를 놓으실 수도 있고 네. 어린 자녀를 이제 키우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분유 타실 때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요 앞에는 네. 핸드폰을 맞습니다. 올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거치대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네. 이제 고객님들의 목적에 따라서 네. 이제 쓰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맞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네네네. 거죠. 아 정말 JS 리무진 대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자랑 오토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열면 이제 스텝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나본 산타페는요, 제가 지금 바로 구매하고 싶을 만큼 인테리어도 익스테리어도 너무 멋진 차량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내놓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정식 런칭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더 멋지게 완성되어서 나올지 저희 SC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팀의 개발 이야기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타페뿐만이 아니라 다른 라이업도 연이어서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제2공장 스튜디오를 통해서 저 설인이가 꾸준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이제 또 설인님을 이제 모신 만큼 이제 깜짝 프로모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이제 산타페 하이리무진을 계약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0대 한정으로 네. 600만 원 상당의 지원, 은하수 무드등, 오토사이드 스텝, 그다음에 수석 테이블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전 계약을 이제 지금 받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께 계속 업데이트 되는 과정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차량 세계 최초 산타페 하이리무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참, 저희 다음 모델도 만나보시죠.